소소한 이야기. 열흘 동안 지속되는 살균 효과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을 안심할 수 있도록 10일이 지켜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매일 닦지 않아도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게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세요. 세 가지 유형인데요. 99.9% 살균 효과, 악취 제거, 무알콜, 무페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50g짜리 10일 일회용 살균 티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균 티슈는 열어보시면 티슈가 쫙 낱개 포장이 되어 있네요.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그 용도는 일반 물체 그리고 배수관에 또 곰팡이 제육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작은 거는 작은 스프레이형으로 되어 있네요.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아담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매일 청소를 해도 금방 또 오염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한 번 청소를 하면 열흘 동안 지속되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매일 청소를 하지 않아도 청소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직접 사용을 해보고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티슈로 물체를 닦아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만지는 손잡이도 닦아보고요. 손잡이 책상도 닦고요. 장바구니 손잡이도 닦겠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도 닦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손잡이도 닦겠습니다. 뒤로 만져보니까 뒤로 손에 접히지 않은 뒤로 닦고요. 외부 접히기 있는 초인 정도 닦아보고 있습니다. 초인 정도 닦아보겠죠. 미세한 물방울 모양으로 세면대 그리고 욕조.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신발장도 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그리고 신발들도 뿌려보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계단도 뿌려보겠습니다.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침구류도 뿌려보겠습니다. 베개. 네. 10일 동안 살균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자주 안 뿌리고 10일에 한 번씩 정도는 뿌리면 살균 효과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침구류에 뿌리겠습니다. 살균 효과가 1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